명쾌한 생각 제주 미래 토크. 안녕하십니까? 제주 미래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거의 한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로망처럼 생각했던 제주살이 열풍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열풍이 식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주 8년차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칭 타칭 제주살이의 전문가십니다. 제주에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에 오신 거네요. 8년. 17년. 17년. 네, 17년에 네, 네. 이제 그때만 해도 2010년대에 그 열풍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한창일 때 오신 거예요. 네. 엄청 네. 경쟁이 치열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네. 사실 군복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내려갔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원자들끼리 1지망, 2지망 어디 갈래 이걸 써서 하는데 제가 1지망에 너무 제주를 가고 싶었어서 네, 네, 네. 제주를 썼는데 경쟁률이 거의 역대급으로 치열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 같으면 제주가 은퇴 후에나 가서 살면 좋을 곳 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한창 일할 나이에 중장년층이 정말 밀물 들어오듯이 그렇게 이제 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열풍이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그 전년 대비, 그러니까 22년에 비해서 1,00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열풍이 이제 많이 수그러들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또래 분들도 비슷한 시기에 많이 입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2017년 내려왔을 때 저처럼 뭐 제주도에 이제 내려온 지 뭐 같은 해에 내려왔던지 뭐 1, 2년 차이 나는 그런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친구들이 이제 사실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3년에서 뭐 길면 뭐 4년, 5년 하고 이제 올라간 이제 지인들이 좀 많이 생겨서 네. 저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체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사이 네. 좀 현실이 좀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에디님 너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본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그 제주를 떠나가는 이유, 8가지 이유 뭐 이렇게 이런 주제로도 영상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전문직을 원래 본업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한 편이긴 했음에도 사실 제가 구인을 하려고 하면은 구직을 하려고 하면은 일자리가 전문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자기의 업장을 차려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어디 뭐 계약직으로 단기로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확실히 육지에 비해서 너무 낮다. 그 임금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뭐 이직을 하고 싶어도 마음에 드는 이직할 만한 직장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생활비나 뭐 물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의 물가가 아무래도 뭐 섬이란 특성상 육지보다 좀 비쌀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게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떠나간 친구들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왜 가냐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주도 너무 좋고 계속 평생 살고 싶은데 어쨌든 일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나중에 뭐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려오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제주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제주를 떠나는 마당인데 그쵸.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지역이나 공간에 이제 구애를 받지 않는 디지털 노머드 이쪽의 프리랜서들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네. 뭐 그렇지만 이제 소수겠죠. 근데 사실 일자리도 그 급여가 낮은 게 주거 비용이 좀 덜 들면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값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제 뭐 집값도 네. 뭐 매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월세 비용이 저는 생각보다 제주도인데 이렇게 비싸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특히 저는 이제 제주 시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세활이나 구자읍이나 서귀포 이런 데 살았을 때도 월세가 제가 대학교 수도권 대학교를 다닐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거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많이 들었고, 네. 이제 아무래도, 근데 임금은 높지 않은데 이런 월세 비용 이런 게 그러니까요. 비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친구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런 월세가 좀 해결된 친구들, 뭐, 청년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아. 행복주택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좀 주거비용의 부담을 좀 많이 덜어낸 친구들은 아직도 잘 남아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 원룸이나 이렇게 월세를 내는 친구들은 확실히 부담을 많이 느껴서인지 좀 많이 떠나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까 에디님께서 그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특히나 뭐 코로나 이후나 이렇게 보면은 제주에서 이렇게 배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련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특히 뭐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배달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송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제주라는 특성 때문에 또 그게 더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 이런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좀 불편을 겪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일단 인터넷 쇼핑을 원래 육지에 살 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옷도 사고 뭐 옷도 사고 했는데 제주도 와서는 사실 인터넷 쇼핑을 굉장히 빈도가 줄어들었는 게 이제 뭘 담아서 주문을 하면은 이제 기본 배송료가 원래 3,000원인데 뭐 제주도는 3,000원에서 뭐 많으면 5,000원까지 붙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순간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부담을 느껴서 저는 이제 인터넷 쇼핑은 굉장히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오히려 장점인가 네. 싶기도 하긴 했어요. 약간 사실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려다가 이제 배달비 보고 약간 정신을 차려서 이성적으로 네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아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거다 네. 그래서 좀 안 사는 것도 있는데 뭐 제주도니까 뭐 착불 얼마로 붙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다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런 게 은근히 지금 쌓이다 보면은 금액이 적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부담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제주에 살기 어려운 점들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제 에디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제주에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주에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매력들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또 이제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매력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주도에 오면은 약간 조금 한적하기도 하고 인구 밀도가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고 차가 물론 안 막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방 정체가 좀 빨리 풀리는 곳도 있고 뭐 여러모로 좀 저는 이 여유롭고 한적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특히 제주 그래서 이렇게 제주살이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 너무 좋다 여유로움과 이런 네, 여유로움에 조금 제가 매료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만 되면은 조금만 빠져나가면은 너무나 환상적인 이런 풍경들이 네.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또 원래 자연을 엄청 좋아하는구나를 제주도 와서 특히 더 느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제주살이 열풍 여기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제주살이가 다시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제주에디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나중엔 아직은 뭐 요즘엔 뭐 언론에서도 뭔가 뭐 시끄러운 일들도 많고 해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저는 다시 제주의 붐은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단점이라든지 특히나 뭐 제주살이 열풍이 불려면은 뭐 이제 중장년층이 이제 내려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도시의 활기도 그렇고 사실 청장년층이 많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될 만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지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제주살이 열풍은 다시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좀 더 제주살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주도정에서 행정에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청년 창업이 잘 활성화돼야 좀 제주도가 그런 창업하기 좋은 도시 뭐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해야 이게 청장년층이 많이 유입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뭐 월세라든지 사실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또 제주대학교라든지 어쨌든 대학생들이 또 많아야 사실 도시의 활력이 또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의 그 학생들이 일부러 제주대학교나 이런 대학교에 찾아올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정책적인 메리트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건우님은 또 스스로 청년이시니까 네. 이제 창직이나 창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내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필요한 대책 아닌가요? 그렇죠. 뭐 필요한 대책이고 사실 뭐 제주도 도정이라든지 사회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에디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더 과감한 정책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제주가 좀 소극적인가요?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아까 그 수도권에서 했던 것들을 비교해서 말씀해주시는데 아 그래 좀 소극적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네. 되네요. 좀 더 뭔가 과감한 투자를 해주시고 또 청년들을 믿고 그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청년들이 낼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제 네. 친구 중에 제주도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 있는 동안 한 10번 넘게 놀러 온 친구가 있거든요. 이주를 해오시지 그럴까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맨날 아 제주에 직장만 있으면 있으면 진작 이미 내려왔을 친구인데 뭔가 거기에 항상 가로막혀서 그냥 여행만 계속 오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런 친구가 있다 보니 그 친구가 사실 한 명이 아니라 정도 뭐 그 제주를 좋아하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있고 확실히 뭐 제주에서 괜찮은 직업이 있고 살 수 있다 하면은 내려올 만한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제주 살이를 꿈꾸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아직 현실을 또 와서 당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죠. 계획하고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약간 뭐 제주살이를 꿈꾸는 건 좋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진짜 내려와야 된다면 현실적인 그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비용이 얼마든지 이런 비용이 얼마나 들지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한 달, 두 달, 세 달 있어도 정말 이 제주의 자연이 그래도 좋은지 이런 걸 좀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요즘 뭐 한 달 살이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좀 내려와서 한 달 정도 진짜 좀 살아보고 그럼에도 진짜 좋은지 이런 걸 좀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간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살이의 붐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시 붐이 오려면은 지금 좀 필요한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좀 잘 수립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제주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또 제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좀 많은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주살이를 꿈꾸는 분들은 현실적인 준비를 잘 하고 오시면은 저는 이제 어쨌든 일자리를 좀 해결을 하고 내려왔다 보니까 제주살이에 대한 이 만족도가 한 100%를 넘어서 200%, 300% 그래서 저는 약간 제주살이 전도사처럼 네네. 친구들한테 막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주살이에 대한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제주도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대사가 알아서들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제주도 안에서도 밖에서도 좀 많은 도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또 그 제주살이 할 때 또 문화적인 측면도 상당히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새롭고 낯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이주해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각오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 이렇게 제주에서 현지 살고 계신 도민들께서도 이주민들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같이 융화하려는 그런 좀 문화의식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디님.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정말 제주를 사랑하고 또 제주에서 살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됐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